네,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오늘 서울은 구름 많은 가운데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서울 등 중부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우산을 꼭 챙기고 출근하셔야겠는데요. 양이 많지는 않지만 비 예보가 있습니다. 서울과 경기 남부, 강원 영서 남부에는 오후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. 아침 출근길 안개에도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. 현재 호남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. 오늘 오후까지는 큰 추위 없이 활동하시기 무난하겠습니다. 현재 서울의 기온이 14.3도, 대구는 9.5도에서 시작하면서 어제보다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. 오늘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 일시적으로 나빠질 수 있어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.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. 서울이 19도, 청주와 대전이 18도, 부산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내일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급격히 추워지겠고요. 내일 또한 차례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